콩팥 건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풀어봅시다. 네. 자, 단백뇨 혈뇨가 나오면 콩팥이 손상된 거다. 저는 일단 이거는 무조건 오다. 피가 나오는데 뭐 좋은 신호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쁜 거죠. 저도 혹은 네. 아니어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예. 오. 이렇게 보이시냐? 오. 강 교수님 어떤가요? 네. 아, 네. 정답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입니다. 네. 그 당뇨나 고혈압이 이제 있었을 때 신장이 손상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런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단백뇨이고 실제로 혈뇨는 사구체 신염이나 여러 혈관염이 있거나 이럴 때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소변이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거품이 나오거나 거품이 나오는 정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혈뇨 같은 경우는 이제 사구체 신염에 동반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중년 이상에서 갑자기 생겼을 때는 뭐 방광이나 뭐 전립선 또는 콩팥에도 생기는 이런 악성 종양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결석 같은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단백뇨나 혈뇨나 생기는 것이 사구체 신염이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혈뇨나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인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근데요 선생님 눈으로 봤을 때 진짜 뭐 이렇게 막 거품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멀쩡한데요 건강 검진만 받았을 때 혈뇨가 있다라고 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거예요? 조금 나오나? 네, 눈으로 봤을 때 색깔이 정상적으로 이제 보인다고 하더라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적혈구가 계속 있다면 혈뇨로 봐야 합니다. 특히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5개에서 9개 이상 기준 이상으로 이제 이 혈뇨가 나오는 것이 예. 장기적으로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이것에 이제 콩팥에 이상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 콩팥에는 이렇게 사고체 막이라고 해서 굉장히 정교하고 튼튼한 막이 있어서 정상적으로는 적혈구가 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적혈구가 보이는 이 현미경적 혈뇨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뭔가 손상이 있다라는 뜻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네.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실 소변을 보고 나서는 잘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양한 소변 색깔을 여기 앞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게 과연 소변의 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요. 정말 뭐 콜라 간장 색깔들 흑갈색부터 붉은색 또 뿌연 거품이 낀 소변 또 거품은 없지만 노란색 소변 그리고 옅은 노란색 요거는 제가 늘 보는 소변 네. 요거 네 개가 좀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맞나요 교수님? 네, 제가 하나씩 순서대로 설명을 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흑갈색, 보통 이제 간장색이나 환자분들은 콜라색이다 콜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은 콩팥 안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에 저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갑자기 생기는 사고체 신염, 급성 사고체 신염 같은 경우에 나타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있는 붉은색 혹은 뭐 적색뇨 이렇게도 예.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되게 하부 요로 해서 요관이나 방광 전립선 이런 쪽에서 이제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특히 종이 이라든지 또 결석이라든지 또 요로 감염이 있는 경우에 저렇게 이제 붉은색의 색깔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 거품뇨가 있는데요. 네. 상층부에 보면 이게 거품이 보글보글 있는데 맞아요. 요거는 이제 단백질이 사구체 막을 뚫고 나가서 네. 나오는 단백질 소변에 많이 나오는 단백뇨가 있을 때에 이렇게 거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품뇨가 있다면 단백뇨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나머지 두 개는 이제 노란색인데 보통 이제 이런 노란색 소변인데 맑게 보신다고 하면 이제 괜찮은 것이기는 한데요. 특히 여름철 탈수와 연관돼서는 옅은 색일수록 수분 섭취량이 충분하다 보실 수가 있고 좀 진해질수록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 짙다면 수분 섭취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라는 신호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선생님 근데요 색도 색이지만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소변을 딱 놓고 오 왜 이렇게 악취가 심하지? 악취?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병일까요? 근데 찌린 내는 그냥 다 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나쁜 네. 냄새인 거예요, 이거는? 네네, 약간 이제 썩은 냄새라든지 악취 같은 것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로 감염이 생겼을 때 그런 냄새가 나타날 수가 있어서 평소와 다른 그런 악취가 난다면 감염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정상적으로는 요독이라는 물질이 소변으로 나가야 하는데 콩팥 기능이 많이 약해진 경우에 요독이 체내에 축적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입에서 그런 또 요독 소변 냄새와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콩팥 기능이 나빠지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는 색깔도 보고 냄새도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그러니까요. 것 같고요. 두 번째 오해와 진실 문제도 볼게요. 네. 소변이 자주 보고 또 참지 못하면 콩팥이 약해진 거다. 요거는 아닙니다. 저도 왜, 아닙니다. 왜 아니냐. 소변 주머니는 방광이기 때문에 요건 콩팥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 교수님 정답은 뭔가요?
아, 네, 두 분 다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아, 그렇죠. 정답은 네. 이제 X인데 실제로 이런 빈뇨나 또는 참지 못하는 급박뇨와 같은 이런 증상은 콩팥 기능이라기 저하라기보다는 방광이나 요도, 뭐 염증 또는 과민성 방광 또는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콩팥 기능의 저하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제 나빠지면서 초기에는 농축 능력이 떨어지면서 야간에 빈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빈뇨가 생겼을 때도 콩팥 기능이 나빠진 건 아닌지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아주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세 번째 문제도 맞출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얼굴과 몸이 잘 부으면 콩팥이 나빠진 거다. 이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라면 먹고 자서 다 부으면 다 콩팥 안 좋게요. 교수님, 답이 뭔가요? 저희 둘 중에 한 사람만 맞는 거죠, 지금? 네네네, 정답은 X입니다. 척척박사신데 사실은 이제 몸이 붓는다는 것은 콩팥 기능이 이제 저하돼도 몸이 부을 수가 있지만 사실은 콩팥 기능의 저하로 몸이 부으려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경우에 이제 콩팥병에 기인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콩팥 기능이 이제 정상이라고 해도 단백뇨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부종이 있을 수가 있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또는 뭐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부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종 자체가 콩팥병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종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기 때문에 부종이 있는 경우에도 내가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혹은 걱정하지 않고 그냥 저염식만 하면 되는 병인지를 병원에 오셔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콩팥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특이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네. 무기력하다든지 또 피로감을 느끼실 수가 피곤해. 있습니다. 만성 피로가 있을 때 또 콩팥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두 번째는 식욕이 또 떨어지고 또 소화기 증상까지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구역이나 구토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고 혈압이 평소보다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눈 주위에 다리가 잘 붓거나 또 쥐가 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피부가 무척 가려움 증상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만성콩팥병의 중요한 증상은 대개 콩팥이 많이 진행했을 경우 4단계나 5단계가 되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내 콩팥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항상 콩팥병의 위험 인자가 있을 때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바로 이어서 네 번째 문제도 풀어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오해하실 옥수수 시럽하고 호박 달여 마시면 콩팥이 건강해진다. 건강해진다. 저는 이거 오할 것 같은데 네. 이거 배출할 때 이뇨작용을 좀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오늘 올백입니다. 이거 맞으면 또 이어갑니다. 네. 저도 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뭔가를 배출하는데 이것들이 도와주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고마운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김세준 교수님? 네, 안타깝게도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렇구나. 예. 옥수수 시험차나 호박 같은 것이 이제 이뇨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몸에서 적절한 수분량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저런 좀 차를 드시게 되면서 오히려 탈수에 빠질 위험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만성 콩팥병 환자인 경우에는 그런 이뇨 효과는 좀 적은 반면에 이 차 네. 속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런 경우에는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는 고칼륨 혈증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용해서 콩팥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저는요 어떻게든 방송에 좀 예쁘게 나오려고 옥수수 수염차, 뭐 호박차 이런 거 물 대신 대놓고 마셨거든요. 아 진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거 하나 맞으면 김승희에서 80점은 되는 거예요. 80점 갑니까? 예, 80점 갑니다. 오줌 소태 자주 앓는 사람은 콩팥 염증도 잘 생긴다? 아, 이거 제가 확실해요. 오줌 소태가 뭡니까? 방광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콩팥하고 방광은 친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과 염증이 옮아갈 수 있다. 정답은 오. 저도 따라하겠습니다. 오. 오. 자, 교수님 뭔가요? 정답. 네, 정답은 오입니다. 80점이다. 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오줌 소태가 병명은 아니지만 방광염이라든지 뭐 전립선염, 요로염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증상인데 초기에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거나 이제 항생제를 치료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방광의 염증이 타고 올라가 가서 콩팥에 염증이 생기는 신우신염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자주 걸리시는 분들, 방광염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적절하게 치료하셔서 이런 신우신염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겠습니다.